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도요타가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전기차 종을 한꺼번에 발표했는데요. 아키오 사장의 기자회견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Sing the Summit, 정상회담을 보고 전기차를 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3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해서 use it all up, 이 돈을 모두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we are ready, 준비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2030년까지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팔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현재 전 세계 판매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일지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도요타 이야기입니다. 도요타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뭔가 새로운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지각생이죠. 네. 지각생 중에 제가 쓰는데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팔렸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다 보니까 뭐 우리는 벌써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 보니까 늦었네. 한 발 늦었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년까지 신에너지 차량에 8조 엔을 지금 쓴다 그러고요. 그 중에 50%인 4조 엔을 전기차에 지금 뭐, 쓰겠다. 그러면 진짜로 이러면 4조 엔 정도 과거에 이제 도요타에 쓴 돈을 보면은 이러면 차량이 한 30대 정도 신차가 나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빨리 갈아타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은 ZWV라 그래서 배기가스 제로를 지금 이 목표로 한 차량들을 350만 대 2030년까지 만든다. 네. 자, 지각생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뛰게 하면 과연 그럼 한국은 뭐냐? 근데 미국과 한국의 미국과 일본의 그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차에 대한 지원을 볼 때 우리나라 너무 기업들한테만 맡겨놓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해도 사실 이 뭐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보조금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네. 우린 그냥 뭐 조금 나오는 거 보조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괜히 이러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왕국의 명성도 조금 흠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 도요타의 8조엔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이외에도 반면에 포드나 GM, 뭐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일제히 좀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CNBC 프로에서는 금리가 올랐을 때 성과도 좋았던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CNBC 프로의 관련 목록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잘 보이진 않지만요. 여기에는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격도 상승했던 종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경제가 아무래도 강할 때 이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경제 건전성과 관련된 주식들이었는데요.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 04년도 금리를 올렸을 때 6개월 동안 27% 상승했고 또 2015년에는 11% 상승했다고 나와 있고요. 바이 레이팅, 현재 월가에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경우는 69.8%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이 목표 주가는 향후 21%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 외에도 AES와 이 마지막 줄에 대본 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상 환경을 앞두고 살펴볼 만한 주식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종목 리스트를 던져주고 강민정 캐스터가 인사를 했는데요. 자, 금리 인상이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미리 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맞닥뜨리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원래 배운 대로 과거를 쭉 보면 사실 금융주거든요. 그쵸? 금융주가 이제 쭉쭉 오르는데 사실 금융주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고 사실 2004년대 엔비디아 지금 올라갔을 때 그 당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지금 올라간 거지 꼭 금리 인상하고 연계되는 건 좀 의문이 되고요. 사실 저기 또 AS가 이제 15개국에서 전력 생산하는 전력 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본 에너지도 뭐 전기 회사고. 근데 사실 금리 인상하고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공급량이 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가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기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런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뽑는 과거의 연장선상을 뽑는 것은 이번에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의 시절에도 순환 매장이 굉장히 주류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산업적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 돼서 초반에는 바닥을 만들어주겠지만 그다음에는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산업적 변곡점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기나 뭐 이런 엔비디아는 물론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이거 말고도 금리 인상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회사이기 그쵸. 때문에 되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어디가 좋다 과거 연장선에서 보는 것은 요번에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순환매장세에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같이 짚어나가야 될 그런 뭐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의 경험과는 또 다른 시장의 양상이 펼쳐질 수 있는 지금의 금리 인상을 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네. 전형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 반면에 기술주들은 좀 조정받는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합니다만 왜냐하면 세 번 올릴 수 있다는 거에 지금 방점이 그렇죠. 찍힌 거예요. 세 번 올라가 이렇게 급히 올라가면 그거 견뎌낼 수 있는 기술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초반에는 하지만 한 톤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순환매장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기회도 미국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고문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셀러본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